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철호입니다. 오늘은 은혜로운 사람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사람 정철호. 필요할 때 바로 옆에 있어주는 사람. 외로울 때 살며시 손을 잡아주는 사람. 슬플 때 따라서 울어주는 사람. 기쁠 때 함께 웃어주는 사람. 괴로울 때 내 어깨를 감싸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은혜롭다고 합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을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 또는 부처님의 은총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은혜롭다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아마도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부모님입니다. 언제나 자식을 잘 되기를 빌고 아무런 사심이 없으신 분들입니다. 물론 배우자가 여기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말로는 원수 같다고 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옆지기입니다. 옆에서 지켜봐 주는 자기입니다. 은혜로운 사람이 옆에 많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은혜로운 사람은 결국 내가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주위에 오는 것 같습니다. 은혜로운 사람 정철호. 필요할 때 바로 옆에 있어주는 사람. 외로울 때 살며시 손을 잡아주는 사람. 슬플 때 따라서 울어주는 사람. 기쁠 때 함께 웃어주는 사람. 괴로울 때 내 어깨를 감싸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은혜롭다고 합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네, 오늘은 은혜로운 사람이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